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천명관이라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서 아마 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거의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또 공감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전 한 10년간 영화 관련된 일을 했어요. 뭐 제작부 일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그리고 연출 준비도 했었고 예. 그리고 뭐 더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이제 보통 직업 그러니까 뭐 보험도 팔아보고 예. 골프샵에 점원도 해보고 뭐 여러 일들을 했었죠. 제가 시나리오를 한 10년 쓰다가 처음 소설을 쓰던 그 순간 저는 문학에 대해서 뭐 큰 꿈이 있지도 않았고 또 따로 소설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그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누가 봐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 또 그래서 오히려 아무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아주 사실적인 진술로 첫 문장을 썼어요.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것이 아마 저에게 가장 의미 있던 지필의 순간이 아닌가 싶네요. 예, 저는 뭐 좋습니다. 뭐 무슨 말이든 희대라는 게 들어간다는 건 어느 쪽이든 인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국의 보통 이제 지금 주류 문학은 대부분 문장 중심에 또 묘사 중심에 시적인 그런 추구가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의 존 어빙도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나는 이야기를 짓는 목수다 하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성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소설이야말로 또 그런 이야기성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예. 아마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매 작품마다 조금씩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나는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든가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그 스타일에 매혹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러고 그 스타일에 맞는 오히려 이야기나 주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남들이 해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스타일 그것이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가족은 그 어릴 때 집을 떠났던 형제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집을 떠났던 그 형제들이 다시 파산하고 이혼하고 교도소에 다녀오고 이러면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다시 엄마 집으로 하나둘씩 모여들어서서 그렇게 또 다시 어릴 때처럼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유머러스하게 예, 그린 소설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가족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흔히 집에 시집 안 간 나이 많은 고모라든가 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각자 떠나지 못하고 그 엄마 밑에서
사는 매우 한국적인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고 그런 평범한 인물들이죠. 글쎄요, 저는 사실 모두가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파산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그러고, 뭐, 다 혼자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 가족을 통해서 같이. 최근에 제가 네브라스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예,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영화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어디나 다 사람 사는 건 비슷하구나. 그 미국의 몬태나주에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구구절절이 그 뭔가 제 소설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제 다 늙고, 또 서로 상처도 있고 한 그런 가족들끼리 그래도 또 서로 어루만지고 그러면서 뭔가 희망을 갖고 치유해 나가는 그 과정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마흔 넘은 자식들이 줄줄이 노모 앞에 엎드러져 밥을 얻어먹게 됐다는 사실이 눈치가 보여 어떻게든 미연마는 따로 내보내 살게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태도가 분명했다. 여자 혼자 밖으로 내보내 살게 할수 없다는 거였다. 그러면서 옛날엔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뎠는데 뭐가 문제냐며 6.25 때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내 나이 13살인가 그랬느니라. 여덟 식구가 피난을 가다 어느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글쎄 그 일대가 빨갱이들 소굴이라 한밤중에 괴뢰군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니 뭐니. 우리는 쥐죽은 듯 숨소리도 못 내고 광에 숨어 있는데 휴, 어찌나 무섭던지. 빨갱이들은 숨어 있는 방공 분자를 찾는다고 눈에 불을 켜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며 대검으로 아무 데나 쑤시고 다니는데 정말이지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다 벌렁거린다야. 어쨌든 다행히 우리는 아무도 안 들키고 무사히 넘어갔단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나 우리뿐인 줄 알았던 그 옹색한 집에 모두 여덟 식구가 숨어 있었지 뭐니. 나중에 어린애까지 다 따져보니까 전부 62명인가 그랬지 아마? 에이, 거짓말. 오한마는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인절미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내가 직접 겪은 거라니까 왜 애미 말을 못 믿니? 엄마가 눈을 흘겼다. 아니, 어떻게 한 집에 62명이 숨어? 그리고 빨갱이들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면서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지독한 거란다. 자기 목숨이 달리면 똥장군 안에 5명이라도 들어가 살수 있는 게 인간인데 이 넓은 집에 겨우 5명이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니? 사람이 몸만 성하면 됐지. 우선 저는 이상적인 가족이란 건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국가라는 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족도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곪아있고 상처투성이고 서로 증오와 착취와 굴종과 예속에 그런 부정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의 가족들은 서로 뒤엉켜서 끈적거리고 뭔가 서로를 구속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그 증오가 쌓여가고 하는 그런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프랑스에서 잠시 머물 때그 제가 있는 그 집에 그 새빵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세명 정도가 정말 단한 명도 안 만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 이외에는 친구나 가족도 없는. 한국에서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한국은 그만큼 이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외로움을 참못 견디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한국식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서구 사회 그 개인주의적인 핵가족화돼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빠, 제 남편이에요. 뭐 10년 전에 어디서 결혼했어요 이러면서 처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장면. 우리로선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인데 그걸 마치 쿨하고 괜찮아 보이는 이제 우리가 너무 그 가족 때문에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저는 어쩌면 한국인들이 가장 덜 외롭게 사는 방식을 개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또 그렇게 위로도 되고 그것이 이렇게 신도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구원받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소파엔 늘 엄마 또래의 노파들이 기대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네들의 가난하고 추레한 모습과 소파의 우아한 자태가 대조되어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꿈꿔왔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부자가 된 기분을 이제야 만끽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이제는 용도 폐기된 소파와 가난한 노인들이 사이좋게 만나 지난 시절의 불화와 밥 먹을 회고하며 느긋하게 쉬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나만의 감상적인 생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소파는 노인들이 단지에 앉아서 쉬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빌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였으니까. 애써 무심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노인들의 호기심은 안쓰러우리만치 애절해 그들의 탐욕스런 시선은 언제나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느라 분주했다. 사실 그곳에 앉아있으면 빌라에 누가 들고 나는지 어느 집에 택배가 왔는지, 어느 집에서 콩나물을 무쳤는지, 네집 아이가 땡깡을 부리다 엄마한테 돼지게 얻어 맞았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아도 환히 알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뒤통수가 근지러웠다.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거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독자들이 제 책을 보고, 아,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구나, 라고 제 책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다면, 저는 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